오늘은 우리나라 건설 산업과 또 부동산 이야기를 해주러 오셨는데 오늘 오신 분이 엄청난 분입니다. 예. 유진투자증권의 김열매 애널리스트인데요. 업계에서는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우리 캘린더를 따질 때 예, BYAY 그렇게 따집니다. 김열매 애널리스트가 있던 시절과 이 과거 시절 비포 열매, 애프터 열매 이렇게 민망하네요. 네, 그런다고 들었어요. 거의 뭐 전설 애널리스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 김열매 애널리스트를 한번 나와주십사 모시려고 했던 거는 한 일주일, 한 열흘쯤 전이었어요. 그때 내년 2020년 우리나라 부동산과 건설 산업과 관련한 분석 전망 보고서를 쓰셨길래 역시 또 잘 쓰셨길래 그 얘기 좀 들으려고 모시려고 약속을 해놨는데 그 사이에 네. 그 사이에 변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변수가 원래 하셨던 전망과는 또 어떤 상관관계나 또 병향을 줬는지도 한번 그냥 그렇게 여쭤보죠. 뭐 그러려고 네. 오셨습니다. 우리나라 그 건설업 투자하시는 분도 꽤 있으시기 때문에 투자자 중에서도 네. 건설회사들 네, 네. 저는 잘 몰라요. 건설회사들이 잘 되려면 해외에서 뭔가 수주해서 잘 되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아파트 경기 좋아야 되죠. 그래야 수주도 잘 되고 또 많이 남기기도 하고 네, 할 테니까 맞습니다. 그 네. 말이죠. 건설회사들은 내년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장기적인 하향 사이클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 산업 자체가 2015년도에 분양이 52만 호를 기록을 하면서 예. 주택 사업 자체의 규모가 아주 많이 늘어났죠. 52만 호가 얼마나 많은 거냐면 2000년대 후반에 평균이 연간 25만 호 분양하다가 네. 평균 분양 물량이 두 배를 한 해에 공급한 게 2015년입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많이 했어요? 분양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 좋아서? 네. 부동산 예. 경기 좋아지니까 건설사들이 분양을 아주 많이 했죠. 네. 그래서 15년에 건설 수주 규모가 역대 최저를 찍은 이후에 지금은 서서히 하강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건설 투자 규모는 줄어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GDP 대비 네.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머징 국가일수록 높고 선진국으로 예. 갈수록 보수공사 같은 걸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대규모 공사가 줄어드는 거죠. 새로 개발하고 짓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건설 수주, 건설 산업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 전망이 가장 중요하고 네. 수주의 전망이 장기적으로는 하강세인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주식 측면에서는 2019년도에 건설 수주가 매우 부진했고 특히 해외가 아주 부진했고요. 올해? 네. 네. 2019년 수주가 매우 부진하고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의 규제가 아주 강력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의 센티멘트라고 하죠. 투자 심리가 아주 얼어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도 안 좋고 네. 국내는 뭐 시도 자체가 잘 안 되니까 재건축 재개발 그렇죠. 이런 게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해외에서 안 좋은 이유는 해외에서도 발주를 잘 안 해요? 아니면 하긴 하는데 네, 우리나라 못 따요? 지금 해외 플랜트만 보자면 네, 건설 공종이 건축도 있고 토목도 있고 플랜트도 있는데 한국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대규모로 하는 건 플랜트 공장 짓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정유 석유화 공장을 어디서 제일 많이 짓고 있느냐? 미국 쉐일혁명 이후에 미국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죠. 아, 거기가 싸니까. 에탄가스 원료 가격이 싸니까. 2불대에 불과하니 한겨울에도 지금 2달러 초반이라는 네.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유석유화 공장들이 미국으로 다 집중되고 있고 중국은 또 자체적인 수요를 자기가 하겠다고 중국이 짓고 있죠. 글로벌하게 보면 플랜트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지을 수 우리가 없어요. 가서 지을 시장이 아닌 겁니다. 미국은 미국에서 그냥 지어요? 미국은 미국 사람들이 짓고요. 중국은 중국 사람들이 짓는 거죠. 중동에서 그냥 나는 건 석유밖에 없는 할 줄 아는 건 별로 없는 맞습니다. 그런 분들 있는 나라나 가서 우리가 했구나. 우리가 기술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나라가 중동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2020년을 바라보면 수주 자체가 전망이 아주 긍정적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운데 네. 19년도에 지금 말씀드린 이 우울한 이 글루미한 상태가 주가에 반영이 돼 있고 19년보다는 20년이 좀 좋을 것 같다. 워낙 안 좋았으니까. 워낙 나빴기 때문에 이거보다 20년이 더 나빠지기보다는 이제 약간 좀 사람들이 진정할 수 있다. 이게 네. 계속 하강이 아니라 약간은 조금 발주를 해볼 만한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딱 요약이 되네요.
그런데 2015년에 그럼 수주를 많이 했다는 건 그때 분양도 많이 했다는 맞습니다. 뜻일 거고 네. 그때 그러면 분양해서 막 짓기 시작했으면 2018년, 2019년에 막 이제 지어져서 들어왔겠네요. 실제 네, 막 아파트 올라가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째 2018년, 19년이면 올해와 작년인데 그렇게 그럼 물량이 많이 막 지어졌을 텐데 입주 물량이. 네. 근데 집값은 어째 그렇게 올랐을까요? 저는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저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너무 싸기 때문에 네. 모든 투자가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다? 투자용 수요가?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같이 늘어나고 그렇겠죠. 있는 예.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신규 분양하고 있는 단지들이 대단지에 네. 워낙 좋다 보니까 예. 초품아 이런 단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네. 그런 대단지에 대한 수요가 확인이 되고 나서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재개발 사업을 해서 동네가 좋아지면 그 아파트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주변 일대가 다 같이 오르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두 가지로 뭐냐라고 하면 저는 저금리와 재개발 네. 이게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승 동력으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 재개발로 동네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네. 그러니 주변에 다른 아파트들도 올라가고 네. 동네 좋아지니까 그렇습니다. 네. 또 그럼 저 동네 재개발도 되겠네 싶어서 그런 동네의 재개발용 딱지나 이런 것들도 같이 오르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저 재개발 재건축도 앞으로 그럼 잘 되면 잘 네. 되면 건설 회사들에게도 좋겠는데 네. 당분 이렇게 많이 올라간 집값 때문에 정부 규제가 약해질 것 같지 않으니 네. 당분간 그것도 안 좋을 것이다. 아니요, 근데 저는 도시 재정비라고 하는 도시 정비 사업의 종류가 재개발이 네. 있고 재건축이 있는데 네. 재건축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들을 허물고 다시 짓는 케이스가 많고요. 네. 물론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을 구분하는 방식은 꼭 그렇지는 않은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되게 아파트를 다시 지으면 재건축, 네. 동네를 밀면 그쵸. 재개발. 그렇죠. 원래는 이제 기반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기반 시설이 얼마나 갖춰졌느냐를 가지고 구분하지만 예. 일반적으로는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게 재건축. 그리고 단독 다가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허물고 다시 지으면 아파트를 지으면 재개발 이렇게 얘기했죠. 네. 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히 규제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조합이 개발 이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죠. 사업을 미루는 겁니다. 그런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직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은 수지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해볼만하다는 거죠. 해볼만하다라고 조합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워낙에 성공 사례를 지금 곳곳에서 우리가 이미 봤기 때문에 재개발이 예 그렇죠. 대표적으로 여기 여의도에서 가까운 마포 아현이 아현. 네. 엄청나죠. 저기가 저렇게까지 오를 거라고는 생각 못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럼요. 예. 저걸 보니까 그럼 우리도 해볼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재개발 단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활발하게 움직인다. 네. 그래서 저는 내년 전망에 있어서 서울의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서울의 외곽이나 네. 또는 경기도, 수원, 성남, 안양, 광명, 만천 네. 여기서 재개발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까지도 정부의 규제 대상이냐 아직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년에 건설사들의 분양은 지금 우려하는 것만큼 아주 강한 정부의 정책이 들어오니까 올스톱은 아닐 것이다. 네. 규제를 걱정을 많이 하지만 올스톱은 아닐 거라고. 네. 네 그게 건설회사의 주가나 실적에도 영향을 주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올해가 2019년이죠. 내년이 네. 2020년인데 2021년 여름 지나면 새로 올라오는 아파트가 적어도 서울에서는 안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혹은 뭐 올해 분양을 하고 이제 착공도 하고 했어야 그때쯤 올라올 텐데 올해가 이제 올스톱이 되어 있어서 그럼 2022년에는 새로 생길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이제 이 얼음 이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그때 되면 물량 정말 없을걸요? 라고 걱정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말씀하시는 걸 보면 내년에도 계속 수주 물량은 있을 겁니다라는 거는 그분들 설명하고는 조금 다르게 느껴져서
아, 서울 같은 경우는 네. 확실히 좀 줄어들긴 할 거예요. 특히 서울의 대규모 사업지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어도 한남 3구역이 대표적인데 정부가 규제를 하고 사실상 한 셈이죠. 지금 입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서 다시 재입찰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재개발 사업도 이렇게 대단지로 움직이게 되면 서울에서는 규제가 있을 겁니다. 네.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는 게 약간 정책의 중요한 목적인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에서도 외곽 지역들이 좀 있고 그렇지만 물량은 줄겠죠. 그리고 수도권에도 물량이 많다. 경기도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기 때문에 아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알겠습니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 새로운 대책 나오기 전에 쓰신 거는 그 전까지 분위기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뭐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는 건 애널리스트의 직업은 아니니까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는 서울 공급을 좀 늘리기 어려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열심히 하면 공급 늘어나지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기도 할 텐데 그건 어떤 설명입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일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을 허물죠. 일단 먼저 허물어야죠. 네. 허물기 전에 직전에 이사를 가야죠. 그렇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죠. 허물 때 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사를 가야죠. 멀리 가냐? 안 되죠. 멀리 가기 힘들죠. 학교 애들 다니는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도심 한복판에서 공사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들의 이주 수요만으로도 전세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전세난이 생기고 나서 이 사람들이 입주를 할 때 그러면 신규로 아파트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원래 부신 아파트보다 집보다 늘어나는 숫자가 몇 개냐가 개별 사업장의 차이가 좀 있지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5층 아파트 10층으로 지으면 두 배 늘지는 않아요? 12층 아파트 24층으로 지으면 또 두 배 늘고 그렇지는 않나 봐요? 이사님 다 아시면서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 용적률이라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 면적 대비해서 올릴 수 있는 바닥 연면적의 합계가 법적으로 제한이 다 있죠. 그 지역마다. 예. 거기에 맞춰서 짓기 때문에 무한정 높게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재건축을 해도 가구 수가 많이 안 는다? 네. 그렇습니다. 늘긴 늘죠. 재건축은. 늘긴 늘죠. 그래서 뭐 많이 느는 데는 얼마 늘어요? 그럼? 많이 느는 데는 그래도 뭐 50% 늘어나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요. 적게 늘어나는 데는 강남에 뭐 줄 서서 분양받는 사업 지들 보시면 뭐 가점 74점대 막 이런 거 나오는 데 보시면 일반 분양분이 뭐 한 10%도 안 되죠. 5%. 네. 그럼 조합원분이 10개 일반 분양분이 1개 그러면 한 10% 늘어났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재개발은 아예 더 안 늘어나고 오히려 줄어든다는 말도 있던데 그게 맞아요? 줄어드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지역에 가보시면 예. 다가구 주택이 많죠. 단독 다가구 주택은 집으로는 한 채잖아요. 한 채인데 가구 수로는 세 가구 살죠. 여덟 가구도 살기도 하고. 살죠. 네. 맞아요. 원룸들은 더 많이 살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부시는 집보다 사실은 없어지는 가구 수가 훨씬 많고요. 그 가구가 다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는 지역이 꽤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말씀하신 결론은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공급을 늘리자는 말은 실제로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집을 부셔버려서 없애는 그 집 때문에 결국은 3년 후에는 늘어나 그거는 채워지지만 그 사이에 오히려 주택 부족 현상을 더 가속화시켜서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집값을 많이 올리고 장기적으로도 그리 낮추지 못해요. 그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어떡하죠 그럼? 집값이 계속 올라요? 그래서 정말 이게 딜레마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정책의 해법을 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그 부분만 깊이 고민을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정책 위반자가 아닌 입장에서 무슨 정책이 나와도 전 국민이 각자의 입장에서 기분 나쁜 요소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집값도 잡으면서 국민들이 저도 잘 살지? 저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요. 저도 저는 집값이 자꾸 오르는 이유가 이런저런 그 규제를 하는 바람에 물론 집값 잡으려고 했던 규제이긴 해서 그 동기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공급 규제로 나와버리니까 팔지도 못하게 하고 짓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공급이 쇼티지면 그럼 난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해서 투자 수요까지도 불러왔다. 그러니 그걸 좀 풀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 하는데 오늘 말씀드려보니까 그거 푼다 해도 공급이 잘 안 되니 방법은 서울의 용적률 자체를 높이는 수밖에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 그러면 대한민국에 서울만 있습니까? 서울의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인구수 인구나 가구의 정체 가구 증가의 정체를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 서울로 몰려오겠죠. 전부 서울로 몰려오게 되면 다른 지역은 빈혈이 생기겠죠. 네, 그렇게 정책을 쓰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지어도 더 많이 지었으면 조금 가격은 떨어지지만 그 떨어진 가격에 그럼 서울 가서 살래 하는 사람들 올라오기 시작하면 또 네. 올라간다고. 그럴 가능성이 얘기죠. 생기는 거죠. 사실 이거는 서울만의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네. 글로벌하게 지금 저금리로 인해서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나라도 저금리니까 다른 나라 주택 특히 핵심 도시의 주택들은 비슷한 고민하겠네요. 다들 아. 고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나마 우리나라가 좀 다행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투자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투자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나마 뭐 상대적으로는 우리끼리의 거래만 일어나고 있는 거지만 이제 뭐 런던이나 그 외국인까지 들어오는 시장이 되면 네. 변동성도 커지면서 아. 이게 상당히 수급이 타이트해질 수 있는 그렇겠네요. 상황인 거죠. 네. 자기네 동네 은행 가서 돈 빌려오기서 사기도 할 거고 네. 서울은 그 대상이 아닌 건 아직은 유명한 글로벌 도시도 아니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별로 주거지로서 매력적이진 않아서 외국인들 자체가 한국에서 거주하는 상주 완전히 않죠. 거주하는 사람들이 예.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뭐 이민 오는 국가도 아직은 아니고요. 그래서 네. 네. 이거 한류를 좀 규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아니 거기까지는 네. 아니, 자꾸 좋아 보이고 하면 살고 싶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일부 지역에서는 물론 중국인들이 샀다는 얘기가 있기는 있죠. 그래서 네, 아직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 전망할 때도 얼마나 가파른 상승일지 완만한 상승일지는 몰라도 답이 없는 것 같다. 저금리가 네. 갑자기 고금리 되지 않는 한 네. 그런 말씀이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저금리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또 중요한 현상이 네. 전세 월세화라는 겁니다.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자가 점유율이 제일 낮았을 때가 40%였고 네. 지금 한 6년 사이에 올라와서 43%거든요. 3%포인트 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네. 여전히 자기 집보다 남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43%라는 얘기는 나머지가 어디 살고 있느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집주인들이 옛날에는 전세 보증금 받으면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 수익을 벌 수 있었죠. 예. 지금은 집주인은 고령화돼서 더욱더 현금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데 금리는 너무 낮고 이 어르신들 보시면 전세 보증금 받은 거는 부채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내줘야 될 돈. 내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주식이나 채권 같은 데 투자하시지 않으십니다. 손자 용돈도 그 돈으로는 안 줘요. 안 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2년이 지나면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는다면 많이 올려받으려고 하시고요. 최대한. 네, 네. 그리고 전세 대신에 월세를 50만 원이나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이분들의 희망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월세 전환이 되면 전세 공급량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를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약간 줄었다라고 해도 네, 네, 예. 전세를 공급한 사람이 더 줄어드니까 그럼 2년 후에 내가 또 월세를 50만 원 올려줄 거냐 아니면 그냥 대출을 받는 게 나으냐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 2% 뭐 중후반대 이 정도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이 아직도 4%잖아요. 네. 1억에 40만 원 더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집을 사는 게 낫다. 이런 수요가 여전히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가장 사람들이 열광하는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구는 자가 점유율이 32%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셋 중에 두 명이 남의 집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월세를 달라고 할 수 있으면 하지 않겠느냐. 라는 게 현재 현상이고 아니면 전세를 많이 올릴 수 있겠죠. 앞으로는 그럴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 집값의 하방을 지켜주는 요인으로 전세 가격 상승이 집값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는 거죠. 이제 한번 시간 잡아서 대책을 좀 고민을 해보죠. 그러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전망하거나 이러지 말고 네. 좀 내려가야 된다는 걸 전제로 네.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지 네. 올리는 방법은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리는 방법을 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요. 오늘 할 네. 고민은 아닌 것 같긴 네, 한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갑작스럽게 나왔던 정책 은 어떻게 보시고 그 영향은 어떨 걸로 보세요? 일단 저는 좀 놀라긴 놀랐어요. 왜냐하면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도 네. 아 옛날에 이런 게 나왔었지라고 해서 새로운 게 나오면 아 이거는 옛날에 비교할 만한 사례가 있고요. 그러면 영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나온 정책에서 제가 좀 놀랬던 것은 15억 이상 주택에 대한 고가, 초고가 아파트라는 표현이 나왔죠. 네.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주담대 금지가 나온 거예요. 유례 없는 네, 해외 사례도 없어요? 제가 찾아보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다니면서 찾아보고 있는데 그 대출 금지한다라는 표현을 본 적이 없고 보통은 이제 이 은행의 건전성이라든지 대출 네. 전체에 대한 국가적으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LTV 강화나 대출 한도 뭐 그것까지는 그렇죠. 하죠. 그 예. 심사를 강화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15억이 넘는 집을 살 때는 금지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일단은 매우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게 미치는 영향도 당연히 저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말은 많지만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김열매 연구원님께 어떻게 될 거냐고 여쭤보면 조금 그래서 더 고민을 깊게 해야 될 것 같으니 네. 다니면서 많이 물어보실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동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막 모아보시면 네. 이 정도가 설득력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결론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건 어떤 스토리였어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이 대책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시는 네. 다주택자도 있고 고가주택 보유자도 있는데 집 살 때 언제 대출 받아서 사는 거였어? 난 처음 알았어 네, 이런 말은 뭐 전 재산이 집 한 채야 뭐 이런 돈은 벽장 열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 뭐 집을 몰래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전세 가격도 이렇게 높은데 살 때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갭으로 사지 이런. 담보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거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아직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센 분들도 제가 봤고요. 어차피 집 살 때는 전세 끼고 사는 거지 대출 받는 건 아니니까. 네. 그거야 뭐 그거야 이제 다주택자들 얘긴데 네. 최근에 집값이 오르는 현상은 상당 부분이 실수요였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제일 혼란을 겪고 있으면서 이제 예. 저 어떡하죠, 위원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사신 분들이에요. 잔금 안 치는 분들? 잔금을 안 치르신 분들이죠. 계약은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괜찮다고 하던데요. 그거는 이제 그것까지는 된다라고. 대책 발표되기 전에 계약했으면. 네, 네. 맞아요. 근데 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서울에 집이 있는데 전세를 주고 지방에 가서 전세를 살아야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직장 예를 들면. 때문에. 그렇죠. 예. 공무원, 뭐 세종시 가셔야 되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지만 당장 서울에 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네.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계 사정상 전세 대출을 좀 받아 쓰고 계시는 거죠. 이게 그래도 쓸만하니까. 네. 그런데 이 전세가 만기가 되면 이제 연장을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저 어떡하죠? 이렇게 그런 이제. 분들. 근데 제가 지금 세종시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에 갈 수는 없는 거고. 뭐 그런 분들은 풀리겠죠. 지금 정책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 배려 못했던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설마 그런 걸 또 못.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매매한 지가 오래됐고 네. 1주택자지만 사정상 멀리 사는 사람들을 이사 갈 때마다 무조건 사고 팔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겠다. 네, 약간은 좀 보완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는 뭐 나올 것 같은데 궁금한 건 그게 네. 이제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죠. 네. 사실은 15억 이상 되는 집에 대출 안 해준다고 해서 15억 이상 되는 집만에만 영향을 준다면. 뭐 we don't care 라고도 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 벌어지는 일들이 그 이하로 내려와서 영향을 주고 또 그에 이하에서 영향을 주면 그 아래쪽도 똑같이 영향을 받으니까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되려나 이제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망을 한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대로 네. 강남 가격이 잡히면 15억 이상 집을 이제 누가 사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다. 네. 그러면 강남 가격이 내려가면 마용성도 내려가고 그러면 줄줄이 따라 올랐던 애들이 내려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좀 다른 의견은 저는 이제 줄줄이 당장 내려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아 보이는데 네. 이번 규제에서 9억 원 이상 15억 이상을 강조하다 보니 이 사이에 있는 집들이 지금 이거 대출 규제 더하기 전에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거기도 막힐 가능성이 보인다. 네, 여기서도 집값 오르면 정부가 이제 이것도 대출 규제를 줄이나?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그렇죠. 따라 그렇죠. 네. 9억 원 이상의 집들의 지금
9억 이상이면 LTV 20%까지 내려갔잖아요. 초과 분에 네.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마음이 급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분위기 달라질 수도 지금의 있다면. 시장은 정말 탐욕과 공포의 시장이어서 네. 완전히 탐욕을 부리시는 분들이 더 덤벼들려고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마음이 너무 급한 공포의 실수요자들이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 네. 이걸 보는 게 지금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워낙 생소하고 새로운 정책이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거는 내려가는 정책이야 아니야 딱 결론이 내려지면 모르겠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생소하니까 각자 해석이 다르고 네. 그러다 보니 각자 행동이 다르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당분간 이 며칠 사이에 나오고 있는 반응들은 네. 7, 8억짜리 아파트는 빨리 사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예, 있는 것 같고 고가주택은 확실히 거래 동결에 들어갈 걸로 거래 자체가 이제 희귀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모르겠다는 것이 큰 그림이긴 한데 그 안에서 이런저런 반응들은 보인다는 거네요.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이미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와 있는 자금이 엄청난 데다가 예. 여기를 건들면 여기가 움직이고 부동산에서 팔면 그럼 사람들이 뭐 할 건데 아직도 대안의 투자처가 마땅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안에서의 물결이 어디로 움직일지 그래서 대안을 내놓은 게 리츠가 있잖아요. 리츠. 네 맞습니다. 리츠. 네. 김열매 연구원님께서도 네. 넣어주셨던 네. 네, 저는 리츠 얘기 나올 때 네. 설명은 대강은 들어서 네. 아마 저희 청취자들 중에서도 꽤 들으실 테니까 대충은 들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리츠 설명을 들어보니까 백화점이나 마트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걸 리츠한테 판대요. 네. 그리고 본인들은 월세를 산대요. 네. 그럼 리츠는 그 월세를 받는데요. 네. 그게 수익률이 뭐 한 5, 6%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은행에다 넣어두느니 거기다 넣어두면 5, 6% 나온대요. 네. 그럼 거기 그때까지는 무조건 좋은 건데 네. 세상에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것은 반드시 그 높은 만큼의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리스크가 뭐죠? 즉 그때그때 주가가 플럭추에이션을 하니까 위험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네. 나는 이 리츠를 딱 여기다 넣어놓고 한 30년 묻어둘 거예요. 그 리츠 뭐 사라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플럭추에이션은 내가 다 리스크라고 생각 안 해요. 언제 네. 어차피 적정 가격은 올 테니까 네. 거기에서 팔 기회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에도 리츠는 리스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있죠. 그 리스크가 뭐예요? 네. 일단은 크게는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네. 예,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할 때는 리츠의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대출받아서 상가 사는 거랑 사실 똑같죠. 제가 대출받아서 상가를 사서 월세를 네. 받는다. 이걸 같이 하는 게 리츠잖아요. 네. 근데 제가 대출받아서 상가를 샀는데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임대 수익이 똑같이 들어오고 있어도 네. 저의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이자 비용이 늘어나니까요. 아, 요즘 그럼 리츠가 주겠다는 5%가 네. 오히려 5%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하는 고금리 시대가 오면 네. 그래도 5%예요 리츠는? 그냥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더 올려주지는 않아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경기가 너무 좋으면 너무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면 임대료도 같이 올라가면서 캐치업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렇지 않다면 대출 이자 비용만 나가기 때문에 주인한테 들어오는 이 임대 수익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렇군요. 네,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제가 근데 롯데백화점한테 고정금리로 대출 해준 거랑 똑같네요. 자본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럼 그렇죠. 네, 롯데백화점에 자본 투자를 하시는 거고 롯데 리츠 같은 경우에 공모채라는 회사채를 처음으로 찍어서 네. 1.5%대에 차입을 했다는 거죠. 전체 차입 금리가 2% 초반이에요. 네.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아무리 내려가도 2.5%잖아요. 롯데가 해서 우량자산으로 임차인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네. 2.2%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상가 사는 것보다 내가 대출받아 사는 것보다 금리는 싸고 임대료는 또박또박 들어오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금리의 방향성이 바뀌어서 2%대의 조달금리가 회사채를 롤오버 해야 될 때 차환해야 네. 될 때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허. 임대료는 똑같은데 대출금리 올라가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 저한테 주는 배당은 떨어지겠죠. 5%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리츠 돈의 상당 부분은 돈 빌려와서 하는 거예요? 리츠에 투자하는 공모하는 자금은 주식이고요. 네. 주식, 에쿼티, 자본을 모은 거고 네. 리츠는 이 에쿼티 더하기 차입을 일으켜서 건물을 산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한 가족이라서 네. 그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 나의 배당도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구조군요. 그래서 지금 장기 지계열로 보면 리츠가 선진국에서 굉장히 좋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는 리츠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츠라고 해서 무조건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30년 말씀하시니까 30년을 하게 되면 정말로 많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들어와 있는 임차인이 현재는 우량하고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네. 이 임차인이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못 낼 수도 있고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네.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상품은 당연히 내용을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네. 네. 결국 그래서 그 자리에 롯데나 뭐 홈플러스가 저희는 이제 영업 안 할 겁니다. 다들 네. 온라인이잖아요. 네. 하고 나가면 네. 그 자리에 건물은 리츠 거니까 네. 거기 이제 뭔가 올리든 아니면 야구장을 만들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럴 때 그 땅의 가치가 그 리츠의 시가총액과 최소한 같거나 높아져야 되는데 네. 처음에 공모할 때는 그 땅값을 그냥 감정을 그렇게 해요? 땅값으로? 그렇죠. 처음에는 감정 한국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원 한국감정원에서 네. 두 군데에서 이제 감정평가사가 예, 감정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혹시 그 과정에서 뭔가 부풀려지거나 혹은 조금 뭐 좀 마이너스가 되거나 하지 않나 싶어서 아, 그 과정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이 리츠 공모 리츠의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깐깐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거기서 부풀리지 못하게 네, 예. 그 감정 평가를 제가 임의로 뭐 친한 감정 평가사한테 해오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 감정 평가원에서 두 군데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긴 할 텐데 네. 그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큰 덩어리다 보니까 네. 큰 덩어리 땅은 팔려면 디스카운트 해줘야 되잖아요. 네. 한 덩어리로 팔려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롯데마트가 있다 싶으면 이 롯데마트 이 부지의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알려면 바로 그 옆에 있는 연립주택의 평당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감정가는 나오는데 네. 그거랑 맞춰놓으면 이 덩치 큰 땅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닌가? 라는 거죠. 팔려면 이 덩치 큰 걸 팔려면 디스카운트를 해서 팔아야 될 텐데 그거는 감정가는 그거는 지금 시대에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워낙에 부동산이 인기이고 수요가 있으면 또 반대로 프리미엄도 네, 붙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프라임급의 빌딩이 매물로 안 나와서 난리이기 때문에 네. 매물이 없어서 문제거든요. 리츠가 새로운 매물을 투자를 해야 증자를 받아서 더 투자를 하는데 우량 매물이 나오지를 않는 게 지금은 오히려 문제입니다. 큰 게 더 인기가 많고요. 네. 기업들이 모아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모아서 같이 이제 일을 하려고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네. IT면 IT 판교에 다 모이죠. 네. 이런 기업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프라임급이 훨씬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설명도 맞아요. 덩치 큰 땅 원하는 사람은 프리미엄 주고라도 살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덩치 큰 땅이 정말 계속 프리미엄이 있으면 제가 롯데라면 그거 이렇게 안 하고 정말 사업 접을 때 접고 그 땅 프리미엄 받고 팔 텐데 왜 지금 팔려고 하지? 하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분들이 부동산 전문가인데 마트가 부동산 전문가잖아요. 유통업계라고 하는 분들이 야, 저분이 파는 땅을 우리 리츠가 넘겨받는 건 이건 워렌 버핏이 파는 주식 내가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 지금 현재 거래되는 금액을 보시면 리츠 중에 밸류에이션이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은 신한 알파 리츠이고요. 네. 롯데 리츠가 배당 수익률이 더 나와도 왜 주가가 조금 더 아래에 있느냐 말씀하신 부분의 우려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이트의 가치? 네.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신한 같은 경우는 금융지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은행에서 뭐 설마 굳이 그럴 이유 네, 없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도 좋은 거 샀을 것이다? 오히려 PB들 대상으로 그 우량 고객들에게 우량 상품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목적 네. 자체가 앞으로 계속 우량 자산 편입이지 요거 가지고 은행이 수익이 얼만데 요거 조금 벌겠다고 하는 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니다. 아. 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건설회사들 해외 수주는 혹시 아람코가 IPO해서 돈도 좀 받아가고 그 동네 뭐 좀 짓는다 하니 우리는 중국이나 미국 가서는 건설 장사 못 한다면서요. 네. 그 동네 그래도 저 중동 지역이 좀 우리랑 익숙하기도 하고 만만하기도 하고 예전 친구도 거기 있고 해서 네. 좋다는데 거기서는 기회가 혹시 없어요? 이 중동의 기회는 생기긴 생깁니다. 그런데 얼마나 빠르게 생기고 얼마나 많이 생기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네. 아람코의 IPO가 기대보다 조금
못했잖아요. 예. 원래는 해외에서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사우디 시장에 상장을 했고 그리고 5% 처음에 IPO 한다고 했다가 1.5%로 규모도 낮췄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아람코 IPO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은 당연히 내려간 거고요. 그 자금이 아람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람코의 주주인 PIF, 네. 사우디 국부 펀드로 들어가게 되고 국부 펀드는 이거를 정유 석유화학보다는 도시 개발을 하겠다,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투자 계획을 보시면 세계 대규모 시티를 개발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2030년을 바라보는 거고요. 아. 아직은 거의 사막이에요, 느낌상. 그래서 이게 내년 내후년에 뭐 어떻게 좋아질 당장 크게 좋아질 상황은 아니고 정유 석유화학 발주를 해야 되는데 네. 미국의 에탄 크래커, 미국의 오일도 나오죠. 쉐일 오일, 쉐일 가스도 나오죠. 둘 다 굉장히 질이 좋은 라이트한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유 공장 거기서 다 짓고 있고 어허. 중동에서는 과거에는 짓기만 하면 내가 1등이었는데 지금은 납사 크래커를 지어 가지고는 플라스틱이 안타깝게도 중동에서 만드는 이 납사 크래커로 나오는 플라스틱이 그 우리 많이 지금 못 쓰게 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네네. 그 소재가 제일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석유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요? 아니면 그 종류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예. 근데 미국의 에탄 크래커로 해야 만들어질 수 있는 고밀도 네. 여러 번 쓸 수 있는 좋은 이제 플라스틱 재질들이 미국이 훨씬 원가 경쟁력이 유리한 겁니다. 물론 중동도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제품 나오는 생산 비율 자체가 싸구려가 많이 나오느냐 고가 제품이 많이 나오느냐를 보면 미국이 지금 현재 훨씬 유리한 상황인 거고요. 그건 원래 나오는 땅 파면 나오는 그 원료가 그래서 원료 자체가 그런 거죠. 어째 미국은 뭐 그 다 복 받았어요. 그러게 어? 말이에요 진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중동에서는 정유 공장을 그대로 두면 디젤 개솔린만 나오는데 디젤 개솔린 전망이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걸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다운스트림 투자를 해서 플라스틱을 뽑자 하는데 미국이 너무 많이 짓고 있네. 미국이 짓는 게 경쟁력이 너무 좋잖아. 그래서 갑갑한 상황인 거죠. 짓기는 짓는다. 지어야 하니까. 그런데 이게 아주 기분 좋게 나오는 대규모 발주 사이클은 아닌 것 같다. 미국은 원료도 좋아. 공장도 지들이 지을 수 있어. 기술도 제일 좋아요. 그러다 안 팔리면 옆구리 찔러서 팔 수도 있어. 네. 답답하죠. 건설업에 대해서는 주로 저 이런저런 기관들 만나러 다니시면 좀 답답은 하시겠어요, 전반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도 애널리스트가 분석하면서 이 산업이 정말 좋아질 것 같고 네. 주식 사세요 신나게 얘기할 때가 가장 기분이 좋은데 지금은 살만은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19년도에 싸니까. 너무 나빠져서 주가는 이 모양이니 네. 사실만 해요 라고 하면 대부분 수긍은 하세요. 그렇죠. 이 정도 주가면 사야죠. 그런데 문제는 얼마까지 오를까요? 언제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산들. 네. 더 안 떨어지는 거는 오케이 한다 쳐도. 네. 그래서 기관들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IT가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IT만 전부 살 수는 없으니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 같은 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기웃기웃하시거든요. 그런데 IT의 아름다운 성장 배경을 듣다가 이 건설업의 이 복잡한 중동은 이런 게 있고요. 주택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깊이 공부해서 이걸 사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SOC는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내년에 SOC도 많이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수도권에도 GTX, 뭐 ABC, 뭐 D 얘기도 나오고 네. 뭐 그런 거에는 별로 기대걸만하지 않아요? 건설업 전반으로는 공공공사를 하게 되면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정부가 소위 말해서 돈을 공사비를 떼먹거나 늦게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SOC를 많이 하게 되면 건설업의 자금 흐름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2019년도에 이 GDP 성장률을 제일 많이 깎아먹은 주범으로 건설 투자 감소가 계속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예. 건설 투자 자체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확대 정책은 분명하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GTX 안으로 들어가면 A가 아직도 지금 언제 완공되는 거냐, 사업을 뜨긴 뜬 거냐. 작년에 착공은 했는데 네. 그래서 연말 착공한다고 해서 하긴 했는데 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반대도 있고 주민들의 반대를 겪는 구간들도 있고요. 역에
위치와 공사의 반경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한 상태로 굉장히 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를 높이는 게 일단은 2020년도 정부가 주력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BCD 같은 경우는 A가 이런 상태에서 BCD가 언제 착공할지는 조금 많이 지켜봐야 되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 GTX라는 게 선만 그어놓고 어디에 정차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오히려 수도권 시장의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도 일부 작용하는 저거 되겠나 하면서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신규 분양을 하면 잘 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좀 교통이 불편했던 지역에 뭐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거기 아파트를 지금 지으면 분양이 잘 되는 이런 것들이 내년에 더 많아지지 않을까. GTX. GTX에 대해서는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인데 현재는 네. 지하철 공사할 때는 저도 동네에서 지하철 공사하면 더럽게 불편하긴 했어요. 네. 그러나 지하철 공사한다고 저는 들어오지 말라고 민원 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네. 그 얘기도 못 들어봤고. 선진 시민이시네요. 아, 민원 내는 분도 있어요? 그럼요. 지하철 공사한다고? 네, 그럼요. 아, 그분이 저 대신 내주셨는가 보네요. 네. 그러셨구나. 네. 근데 GTX도 그럼 왜 반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저 듣긴 했어요. 밑에 뭐 왜 우리 네. 아파트 밑에를 지나가냐라고 하는데 지하에 그럼 어딜 지나가요? 뭐 그것도 있고 네. 그렇게 깊은 땅 밑에는 지나가든 말든 그건 본인 땅도 아닌데 그것 네. 때문에 뭔가 지체된다는 게 좀 네. 이상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역도 몇 개 없는 역 이미 정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거에서 그거 사이를 직선으로 있든 아니면 약간 돌아가든 이건 공학적인 판단인데 네. 뭐가 안 될 게 있어서 자꾸 진도가 안 나가죠? 그러게요. 다음에 GTX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 한번 모셔서 네. 저는 그냥 판만 깔고 네. 저도 답답해요. 애널리스트가 네. 질문 좀 하시면 더 좋은 네. 질문 하실 테니까 네.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럼. 네. 야, 이 질문 이렇게 또 창의적으로 넘어가시는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 싶어서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나라 집값이 거품이냐 아니냐 가지고는 굉장히 논쟁이 많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뭐 PIR, 뭐 소득 대비 집값 비율 뭐 이것도 있고 GDP 대비 부동산 시가총액의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떠냐 뭐 이것도 있고 네. 뭐 하여튼 다양해요. 네. 그런데 되게 이제 건설업 쪽을 분석하시려면 지금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좀 하셔야 미래 전망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김열매 의원님께서는 이걸 어떤 기준으로 보통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본인 거 노하우 밝히기 좀 어려우시면 다른 분들이 쓰는 도구 중에는 어떤 게 좀 합리적인 것 같다고 보시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애널리스트가 버블이다 아니다를 말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늘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언제 어떤 요인으로 변곡점이 발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승하다가 뭐 네. 때문에 바뀔까 방향이. 이걸 찾는 게 저한테 제일 중요한 제가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요인인 거고요. 아, 그러면 절대적으로 거품이거나 절대적으로 저평가거나 이런 거는 없다고 가정한다? 지금은 너무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돈을 이렇게 풀어대는 사이클을 우리가 본 적이 없고 금리가 이렇게 낮은 걸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고 투자할 땐 없죠. 게다가 65세 이상의 은퇴자는 계속 기하급수로 늘어나서 이제 초고령 사회죠. 네, 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양극화 차별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시작일지 심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판단이 안 서는 구간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정말 샤넬 듣도 보도 못해 적정 가격을 물어보는 거 맞습니다. 예. 강남 아파트 가격이야말로 저는 이제는 샤넬도 아니고 에르메스급이죠. 굉장히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럼 변곡점은 네. 변곡점. 근데 변곡점을 보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보는 지표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지금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건 PIR 소득 대비 집값이죠. 이거는 계속 올라가서 서울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기 때문에 딱 그림만 봐도 네. 아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우리 소득 대비 집값이 이렇게 비싼 적은 단군 이래 없어요?
집계된 이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데이터 집계 이래는 없는데 집계가 뭐 최근에 그래도 한 7, 80년대부터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90년대. 90년대부터. 네. 어. 없는데 너무 비싸다. 이런 느낌인데. 네. 뭐 그래도 선진국보다 싸다는 주장도 있으세요?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 핵심 도시들은 또 그 나라 PIR 네, 하면. 그렇죠. 근데 저는 절대값을 비교하는 거는 이 지표를 산출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이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어쨌거나 PIR만 보면 부담스러운데 네. 뭐가 변했냐면 주택 구매력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주택 구매력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왜요? 집값이 올라가고 월급이 안 오르는데 왜 구매력이 좋아지느냐. KB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수 중에 주택 구매력 지수가 따로 있고 이 주택 네. 구매력을 산출할 때는 월급으로 월소득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구매력이 변화하는 거는 집값도 있지만 월급도 있지만 금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대출의 이자 부담이 이 월급으로 얼마까지 대출의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 금리가 내려가면 원래는 대출을 그렇죠. 대출을 1억 받으려다가 2억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력 지수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금리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와 있다고 봅니다. 요즘 대출은 어떤지 몰라도 한동안에는 원리금 분할 상환을 거의 바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대출만 돌아다녀서 부담이 꼭 이자 부담은 아니지만 꽤 커졌을 텐데라는 생각을 혼자 하고 지나갔던 적이 있어요. 요즘은 나 다시 이자만 내도 되나 봐요. 몇 년짜리 대출 받으시나요? 만기 몇 년짜리 받으세요? 보통 20년, 30년 이런 거 찾지 않아요? 그래야 가능하면 쭉 길게 하니까. 맞습니다. 원리금 네. 상환을 하더라도 지금 35년 정도까지 해주고 보통 30년 받거든요. 네. 저는 이것도 잘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은행 가서 물어봤거든요. 제 나이가 있는데 30년을 해주면 제가 70대에도 갚아야 되는데 네. 원래 이런 건가요? 제가 이제 그런 뜬금없는 질문을 한 적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30년, 35년으로 분할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원금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말 되네요. 네. 반대로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개는 왜 원금을 갚아야 하죠? 네. 이자만 내고 가다가 내가 돌아가시는 순간 이 집 팔아서 원금 받아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려고 LTV 있는 건데 왜 원금도 갚으라고 하시죠? 맞아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거꾸로. 네. 거꾸로. 아니 제가 40년 동안 못 갚는 건데 이렇게 해주셔도 되나요?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입장에 따라. 다를 수도 네. 있고 생각에 따라 다를 네. 수도 있고. 가계부채 관리 좀 해야겠다 싶으면 당연히 원금을 좀 줄여야 될 거니까 네. 숫자를 줄이려면. 세상에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네. 오늘 배운 건 그래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있네요. 최근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조차도 아직 잘 모르겠다는 쪽이 많더라. 네. 많더라. 그런데 어느 쪽 방향으로도 설명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방향이 이 정책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오히려 중요한 것 같다. 네. 정책 그 자체보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 아주 귀에 잘 들었게 들었고 건설회사들은 내년에 올해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과히 좋아질 것도 별로 안 보인다. 약간 좋아진다. 약간 네. 저는 똑같은 표현을 그렇게 할까요? 또 그 말씀하신 건데 약간 네. 좋아진다. 네. 그리고 해외 쪽의 수준은 이런저런 이유로 쉽지는 않다. 올해보다는 좋아진다. 올해 너무 낮았으니까 내년에 발주가 나오기는 나온다. 그런데 이게 과거의 사이클처럼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예. 라는 거죠. 네. 그 말 들어놓고 또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대도시의 집값 잡는 문제는 다른 나라들도 못 잡아서 고민 중인 이 테마고 네. 언제 한번 그 잡는 걸로 한번 다시 한번 토론을 좀 해보자. 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답이 없다. 용적률을 높여서 많이 짓건 혹은 뭐 층고를 없애서 많이 짓건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많이 짓건 잠깐 떨어지지 곧 또 몰린다 그러면. 네. 그러니 전 국민이 다 서울에서 살 수도 없고.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 언제 한번 누구 섭외하자고 했죠? 아까 같이 섭외해서 하자고 한 게. GTX요. GTX 전문가 네. 모시면 그때 네. 한번 네. 특별 질문 네. 전문 게스트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그때 한번 꼭 한번 나와주세요. 네. GTX 전문가지. 네. 네, 퇴근길 페이지 2 많이 기다리셨죠? 12월 20일 금요일 마무리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주말에 뵙겠네요. 주말에. 주말에 또 저희 이런저런 재미있는 것들 많이 올려놨습니다. 아 요즘 너무 힘들어요. 녹음하느라고. 그러나 또 이제 연말이 또 다 되어가고 크리스마스도
저스트 인 더 코너이니 반갑게 맞이합시다. 오늘 저도 빨리 퇴근하고요. 밖에 나가서 박재영 차장님 혹시 기다리고 계시면 만두 사드리고 가고, 안 기다리고 가시면 돈 굳었다고 생각하고 집에 또 잘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